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5포인트나 상승해서요. 2187포인트, 2200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금요일은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코스피보다. 그런 영향이 조금 있어서인지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그래도 7포인트나 오르면서 759.9포인트. 코스닥이 7포인트 오르면 대략 퍼센트로는 어느 정도죠? 1.03%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네. 코스피는 1.65%. 예. 코스피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게 뭐 하루는 얘 많이 오르고 하루는 쟤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키 맞추기 양상이 오늘 일어난 것 같고요. 아,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수급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570억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36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오르는 날 주로 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삼성전자 오르는 날은 계속 팔면서 약간 좀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는. 그런데 오늘 이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개인들? 일단 뭐 많이 스마트해졌다라고도 뭐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변동성이 다른 거 요새 정말 핫하게 오르는 종목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 팔고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팔고 좀 재밌는 쪽으로 가자. 뭐 그런 뭐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관만 6,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역시 이제 금융투자 계정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808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00억, 기관이 1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수가 좀 적었어요. 오늘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에서는 570종목, 하락 종목이 260종목, 네.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770종목, 하락 종목이 470종목. 그러니까 하락 종목도 네. 의외로 꽤 많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금요일이랑 좀 비슷한, 오늘 금요일보단 더 많이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금요일이랑 좀 비슷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진짜 오르는 건 오르고 네. 내리는 건 내리고 네. 오르는 애들만 계속 쭉 가든가 다 같이 오늘은 축제 이런 날 없다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는지에 대한 분류나 이 특징이 구별이 돼요? 일단은 뭐 오늘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네.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 그러니까 약간 미래 사람 느낌? 네, 그런 예. 느낌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업종 쪽으로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조금 더 확장하면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좋았는데 네. 뭐 삼성전자도 좋았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조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2분기까지는 괜찮을 거고 3분기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3분기에 안 좋든 간에 2분기엔 좋을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보다는 탄력이 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에서 탄력이 조금 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재밌는 뉴스들 혹은 혹시 오늘 장이나 뉴스 못 보고 하루 바쁘게 지내신 분들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는 뉴스들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 네. 뭐 특별히 무언가 큰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봤는데 지금 아시아권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 특히 중국 쪽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상해 종합 지수가 5.7% 올랐고요. 네. 상해 A 지수가 5.7%, 상해 B 지수가 6.06%, 네. 홍콩 H가 4.7%. 뭐 중국 주식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붙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유를 또 찾아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왜 올랐는지 찾아봐도 이유가 없고 굳이 찾아보면 중국이 올랐으니까 올랐다. 그럼 중국은 왜 올랐냐? 일단은 이유를 좀 뭐 직접적인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고 요즘 자산 오르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오르니까 오르는 거죠. 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중국의 PMI, 네. 차이신 PMI 이런 것들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전망들. 여기다 이제 유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자동차 판매 수요도 좀 회복이 되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제 반등 상승할 것이다. 지금 소비자 물가는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돼지고기 때문에. 근데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라서 이게 괴리가 발생하면서 야 중국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반등할 것이다. 생산자 물가는 참고로 9일날 10시 반경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중국 제조기업의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PMI가 중국의 PMI가 개선이 되면서 이거는 뭐 설문조사잖아요. 소프트 데이터인데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 반등이 나오면 제조업이 좀 좋아질 거고 중국의 주요 뉴스로 보면 6월 이제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2분기에는 GDP가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그렇죠. 원래 전년 대비 GDP는 플러스인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1분기에는 네. 좀 약간 그랬었죠. 이례적인 현상? 이상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 뭐 원래는 이제 5%에서 6% 정도 성장하는 게 이제 중국 경제니까 근데 1분기에 약간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있었고 7월 9일에 700억 위안의 중국 10년물 코로나 대응 특별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네. 뉴스도 사실 이거 부양책이거든요. 부양책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채권시장이요 규모로만 보면 108조 위안으로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세계로 많이 풀리진 않아 미국 국채처럼 세계로 풀리진 않아서 그렇지 규모로만 보면 세계 2위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중국의 부양책이 주가를 또 올릴 것이다. 네. 이런 소식 없었어도 올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낸 거죠. 왜 올랐나 이러면서 제가 하루 종일.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고 네. 나면 이제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좋은 소식 찾아서 정리하고. 맞습니다. 안 올랐으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안 좋은 소식 찾아서 정리하고 그런 거죠. 자, 다른 뉴스도 어떤 게 또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예. 이게 뭐 얼마 전에도 뭐 말씀을 이게 드려왔던 건데 인도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인도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실제로 한국의 반사 이익이 나오고 있다 그런 네.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 두 달 사이에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10배 급증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좀 나왔더라고요. 양은 많지 않나 봐요. 그렇죠. LG전자가 네. 인도에서 점유율은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되게 양이 많으면 양으로 발표하고 네. 양이 별로 많지 않으면 몇 이제 몇 배나 몇 퍼센트로 발표하고. 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4대 스마트폰 업체의 점유율이 70%였거든요. 예. 올해 이제 1분기까지 샤오미가 30%. 그다음에 비보가 17%. 네. 삼성전자가 16%. 그다음에 리얼미. 저도 이런 업체는 처음 들어봤는데 리얼미라는 업체가 14%, 네. 오포가 12%. 이렇게 해서 탑5인데 삼성전자, 비보, 리얼미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점유율이. 그래서 뭐 이런 이 불매 운동이 지금 인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드 사태라든지 작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이 사태를 보면 이런 뭐 안보와 관련된 것과 것에서 발생된 불매 운동은 한참 가죠. 그렇죠. 쉽게 안 사그라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LG전자도 사실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안 돼서 그렇지. 네.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니까 하면서. 이 아이폰은 안 쓰나 보죠. 인도가 뭐 부자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아직 않아서 예, 흔치 않아서 샤오미, 오포, 리얼미, 비보 빼면 삼성전자밖에 안 남네요. 맞습니다. 원래 2014년까지 삼성전자가 1위였거든요. 1위였는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네. 삼성전자가 이제 순위가 계속 떨어진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양국의 싸움인데 네.
뭐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장 간판에 메이드 인 인디아 이걸 강조해서 붙여놨다라고 해요. 아, 우리 너희가 만드는 거다. 우린 중국이긴 하지만 인도에서 만든다. 아, 근데 뭐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삼성도 인도에서 만들어요. 인도에서 만듭니다. 아, 인도에 공장을 공장이 있어. 그렇죠. 인도의 공장을 네. 베트남에서 지으면 훨씬 더 좋은데 예. 왜냐면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르노 삼성 같은 거다 여기죠. 르노나 GM이다. 그렇죠. 그 뭐 우리 근로자가 만든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트럭이 스위스에 첫 수출됐다는 뉴스. 네, 이게 지금 뭐 다 수소 트럭 스트럭에서 얼마 전에 뭐 니콜라가 막 주가가 엄청 오르고 막 난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의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니콜라는 공장도 없거든요. 네. 공장도 없고 상용화된 제품을 생산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대부분 이제 수트럭 업체들이 상용화 제품이 아니라 테스트 제품, 시제품 네. 이것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럴 때 더 꿈이 크죠. 어떤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잘 만들면 실제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 이제 현실이 되니까. 이, 그런 오히려, 거죠. 오히려 그 옷 그 자동차 그 오토 뭐죠? 전시회에 컨셉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현대차도 컨셉카는 진짜 멋있어. 근데 그 컨셉카를 기반으로 현실차가 나오면 이거 너무 상상과 다르잖아. 이 뭐 이런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의미가 있죠. 세계 최초고 네. 최초의 양산 했다. 그리고 수출까지 했다. 스위스로 이제 10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네. 뭐 10대 금액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수출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연말까지 40대,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왜 스위스냐? 현대차가 스위스와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H2라는 회사와 예. H2는 이제 수소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수소 시장에 스위스의 수소 시장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들일 수가 있었고요. 네. 의미가 있는 게 니콜라의 시총이 어제까지 이제 환율 1,200원으로 이제 계산하면 24조 7천억 원이거든요. 네. 현대차의 시총이 오늘 이제 21조 7천억 원 이제 왔다 갔다. 현대차는 SUV도 만들고 디젤 차도 만들고 휘발유 차도 만들고 네. 뭐 전 세계 공장이 막 수십 개가 있고 수소 트럭도 만들고 수소 트럭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시장에서는 네. 이렇게 저 혼자 해석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런 거 만드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네. 몰라요. 왜냐하면 뭐 사실 뭐 휘발유차 시간이 지나면 거기 만드는 뭐 기술 노후화되고 네. 뭐 인력들 그거 다 괜히 어떻게... 부담스럽기만 네. 하죠. 네. 몸이 가벼운 게 뭐. 차라리 나아요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시장이 오버하고 있는 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그 전기차 그 뭐 사업을 하는 오너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최태원 이제 회장 이제 만나 충남 서산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서 네. 만나서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쪽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수소 트럭도 수소 전기 트럭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지금 현대차에서 만든 이 수소 트럭이 수소는 32kg만 싣고 다닌대요. 네.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밑에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전기차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조금만 들어가죠. 그렇죠. 잠깐 저장할 정도의 배터리만 만들면 계속 생산을 계속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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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 거니까 네. 배터리가 필요한 거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늘 강세를 좀 보였었다. 수소, 전기, 트럭. 그래서 수소도 올랐고 전기도 올랐고. 모르겠어요. 트럭만 안 올랐습니다.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고 네. 결국 미래는 둘 중에 하나로 갈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더라도 조금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어찌 보면 수소차가 잘 되는 게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는데. 아 근데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강하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오늘 전 오늘 저 배터리도 올랐으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 그렇죠. 후보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아니, 이게 수소만 봐주세요. 오르고 네, 어차피 미래 얘기니까 어, 재밌게 들어. 수소만 오르고 뭐 그게 떨어졌으면 그럴 수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뭐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거의 더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주목을 네.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뭐 내연기관도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뭐 수소 전기차, 뭐 완전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걸로. 네, 일단 네. 뭐 미래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죠. 그렇군요.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들었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예, 중국 증시 많이 올랐고 네. 인도에서 중국산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휴대폰이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 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네. 잠정 실적. 2분기죠. 네. 2분기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겠네요. 원래 반도체 때문에 잘 나올 거라고 지금 다 원래 사재기에 해놓는 미리 이거 생산 자체가 안 될지도 몰라 네. 일단은 사두자 하는 그런 수요까지도 있어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뭐 컴퓨터 네. 완제품 수요도 많았었고 네. 뭐 그러니까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을 겁니다. 그 수요가 이제 하반기까지 연결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맞습니다. 예. 오히려 주가 움직임이 더 관건이네요. 실적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